제목처럼 이제 고통과 영광 두 개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삶의 아이러니가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. 매 순간 저를 공감시키는 지점인 것 같아요. 노년을 맞은 어떤 창작자가 그 본인의 뭐 인생, 영화, 사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차분하게 반추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편의 성장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일 수 있고요. 감독님 페르소나 쳤는데 어떤 게 영화고 어떤 게 실제인지 약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영화에 나오는 그 감독과 배우의 관계도 연상이 되고 흥미로웠고 알모도바르 감독은 흥미와 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죠. 익숙지 않은 스토리지만 그런 신선함이 역시 뛰어난 연출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모든 어떤 창작자들한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요? 기생충과 함께 경쟁작으로 큰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. 그만큼 훌륭한 작품이고 멋진 영화니까 놓치지 않고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. 알모도바르 감독님의 신작 페인 앤 글로리, 안토니오 반데라스님의 멋진 연기도 인상적이고요. 감독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. 추천드리겠습니다.